안녕하세요. 자연과 친하게 지내기 에브리벨입니다. 이제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졌어요. 이제 낮에는 뜨겁지만은 이제 드디어 한풀 꺾였나 봅니다. 지난주에 저는 마늘을 캤거든요. 그동안에 마늘 영상 나있지만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으니까 그거 보여드리면서 저희 마늘 얘기 해드릴게요. 10월 1일, 작년 10월 1일에 처음으로 마늘을 심었던 것 같아요. 노프릴스라고 여기 그냥 그로서리 스토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1불에 3통짜리 두 개를 사서, 그러니까 토탈 6통을 샀죠. 6통을 심었어요. 그랬는데 10월 26일에 싹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겁이 덜컥 난 거죠. 어머, 이거 추워지기도 전에 싹이 이렇게 나면 다 얼어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 이러면은 내년에 마늘을 하나도 못 캐겠네? 그 생각을 해서 그때 다시 한국식품을 가서 6종 마늘, 비싼 거. 그 가격이 보니까 4통에 6불이 넘어요. 그거를 사서 10월 25일에 다시 심었더라고요. 그랬는데, 아, 수확의 기쁨. 제 마늘 잠깐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짜잔. 아, 너무 기쁠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는 일부예요. 제가 그래도 조금 이쁘게 생긴 것만 이렇게 꽈놨고요. 아, 조금 못생긴 애들 아니면은 캐면서 상한 애들은 제가 따로 뭐 장아찌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를 만들었고요. 어머님도 좀 드리고 60통 나왔어요. 자, 보실래요? 6종 마늘이 4개면 24개죠. 그런데 사실 노프리스에서 산 거는 6종 마늘 아니에요. 그런데 대충 세보니까 뭐 그때 세보니까 6개짜리도 있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딱 60개 나왔어요. 마늘이 60통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성공했다고 보면 되겠죠. 아, 그래서 너무 뿌듯해요. 거기다가 6종 마늘 나온 걸 보시면요. 네, 여기 다 섞여 있어서 그런데 6종 마늘을 보여드려요. 6종 마늘로 나온 걸 보면 이렇게 튼실합니다. 요런 알 한국식품에서 가을에 살려면은요. 이 한 통에 적어도 1불 50에서 2불은 해요. 100통짜리 한 접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 한 200불 정도 하나? 엄청 비싸거든요. 근데 이거 있죠. 경제적으로도 너무너무. 그래서 저 내년에 마늘만 할까봐요. 아, 저 고추랑 이런 것들을 좀 줄이고 마늘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마늘 캐면서, 마늘 만들면서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마늘을 좋아하게 된 이유, 이번에 하면서 마늘 쪽 나와서 먹죠. 그리고 마늘을 이렇게 겨울 내내 하잖아요. 제가 겨울에 돌볼 게 없잖아요. 겨울에 그냥 추운 데서 혼자서 꿋꿋이 살아남아서 봄에 첫싹의 기쁨을 저한테 줬어요. 제가 3월에 막 눈높이는데 여기에 뭐 있을까요? 막 이러면서 막 나와가지고 봤는데 파란, 3월이 아닌가? 4월인가? 초록 잎이 이만큼 나와 있는데 얼마나 기쁘던지. 그런 기쁨을 준 마늘. 그리고 병충해가 없네요. 글쎄요, 제가 조금밖에 안 해서 그렇지 모르지만은 뭐 뿌리가 썩거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 번에 많이 수확을 했다고 해서 고추 같은 경우는 수확을 하면 아, 뭐 장아찌도 담아야 되고 막 이렇게 국리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먹어야 될까 막 이런 국리를, 특히 호박,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호박, 어둡게는 요만했었는데 오늘 이만해지면은 막 꺼내가지고 따가지고 아, 오늘 뭘 해 먹어야 되나. 마늘은 그냥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1년 내내 먹을 수 있잖아요. 보관이 편리하다, 키우기 쉽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된다. 뭐 어디다 파는 게 아니고 제가 어차피 1년 내내 쓸 거니까. 아, 이런 이유로 해서 제가 마늘을 많이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영상을 좀씩 보시면서 마늘 어떻게 키웠는지, 글쎄 마늘 쫑 담고 뭐 장아찌나 아니면은 이제 펄멘티드 허니 갈릭 뭐 이런 것까지 제가 이 한연하게 담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못 담게 되면 두 편으로 나눠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